둘, 셋. 안녕하세요, 김동대입니다. 예. 우리 오랜만에 원래 쉬는 날이잖아. 아, 그래요. 간만에 연습실이 아니라 밖에 나와봤는데, 아 오늘 어디 가지? 한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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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버랜드. 에버랜드? 에버랜드? 네. 에버랜드 가봤어? 용인? 아니요. 안 가봤어? 안 가봤어? 아, 가보고 싶은 게 있어? 롯데월드? 롯데월드. 한국에서 가보고 싶은 거? M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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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가평이나 이런데? 아 가평. 맞아, 맞아. 자 어쨌든 근데 내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우리 곧 네. 국군의 날이잖아. 그죠. 국군의 날 하면은 뭐가 떠올라지나? 군인이랑 묘가 생각나는데 군인분들이랑 이 묘? 네. 묘. 그럼 예은이? 아 저는 국군의 날 하니까 생각난 게 원래는 그 국군의 날이 육군이랑 해군이랑 공군이랑 이렇게 해갖고 나눠져 있었어요. 어 그래? 근데 이제 안 1956년도였나? 오. 그때쯤에 이제 통합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아 그래? 네, 좀 자세하게 공부했었고 공부해왔구나. 아, 원래 알고 있던 거야? 네, 원래 알고 있던 거예요. 지니어스 예요. 아, 이 정도. 좀 뜻깊게. 네. 오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보내고 싶은데 어디 괜찮은 데 있나? 자, 동작 그쪽에. 네네네. 국립 서현 아 뭐래? 국립 서울 현충원. 아 국립서울현충원? 네. 국립서울현충원 줄여서 국서현. 국서현. 우리 지금 우리 기동대가 다 같이 가가지고 오늘 국립서울현충원 제대로 알아보러 가보자. 좋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가볼까? 가보세요. 예. 진짜 넓다. 아 이게 현충 탑이네. 여러분, 네, 앞에 신기함이 보이. 현충 탑이 있거든요. 와, 진짜 아 멋있다. 저기 보면은 좌측으로 보이는 저기가 이제 애국 투사상. 애국 투사상. 그리고 와. 우측으로 보이는 저기가 호국 영웅상. 호국 영웅상. 네. 애국 투사상. 그렇게 해서 좌측 다섯 명, 우측 다섯 명 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. 현충 탑. 그렇구나. 요 이 탑이 현충원을 상징하는 그런 탑입니다. 이제 자료 찾아보면서 봤던 거랑 스케일이 너무 다르던데. 아 너무 진짜 다르다. 보니까 진짜 자, 저쪽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기가 이제 호국 영웅상. 호국 영웅상. 네. 그래도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셨던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조각상입니다. 멋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좌측에 5인, 우측에 5인 해서 총 10분의 조각상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탑이 현충원을 상징하는 현충탑. 네, 현충탑입니다. 아, 이게 탑이구나. 아, 너무, 너무 높네. 자, 이렇게 해서 현충탑 가운데로 오면은 참배를 하는 곳이 있어요. 혹시 참배하는 방법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? 나 근데 우리가 나 참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. 네. 근데 여기가 셀프 참배용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아예 모르시는 분도 와가지고 직접 배우면서 셀프로 참배를 할 수가 있어. 아 그러면은 이제 안내를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? 그런 거지. 우리 어쨌든 현충원에 왔으니까 우리 다 참배를 들어보자. 오케이.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현충탑 셀프 참배를 안내해드릴 국립서울현충원 명예징대관 서경덕입니다. 지금부터 저의 안내에 따라 현충탑 참배를 시작하겠습니다. 분향하시겠습니다. 분향하실 분은 향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향을 세 번에 나누어 향로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분향을 마치셨으면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
같이 참배드리겠습니다. 순국선열과 후궁영령에 대하여 경례. 바로 일동 국령. 기원이 형, 이게 다 뭔지 알아요? 장병묘역이라는. 장병묘역? 네. 어. 장병묘역이라는 건데,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주신 분들인데 정말 엄청 넓어요. 오, 진짜 엄청 넓다. 여기뿐만이 아니라 거의 이 현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. 그, 그치. 네. 정말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와 그만큼 많은.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나는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. 네. 와 오늘 정말로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. 많이 얻어가는 것도 있고. 되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. 진짜 휴전의 의미가 진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요새야말로.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게. 나도 좀 지금까지 몰랐었던 게 좀 답답하네. 휴전이잖아요, 휴전. 전쟁이 끝나지 않는데. 호림이 형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? 아 근데 오늘 진짜 좀 재밌게 하려고 왔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 네. 그렇게 좀 너무 그 뭐라고 해야지? 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. 좀 진중만 자리 좀 와줘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기동대가 현충원을 둘러봤는데 네. 나는 사실 이 현충원이 되게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라고 나는 생각했었는데 네. 막상 이렇게 둘러보니까 잔디도 되게 넓고 여러분들 이거 다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네, 누구라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참배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죠. 공원. 그지? 네. 말 그대로 호국 시민 공원이라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2019년 6월부터 이제 누구나 개인 참배가 가능하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까 한강도 한번 들려보고 여기 현충원도 한 번씩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좋아 좋아 좋아. 슬리퍼, 화려한 의상, 반려동물, 체육 활동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 인터넷 사이트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한 번쯤 찾아보고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예은아. 네. 현충원 오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게? 우리가 광복 74주년이 맞지? 알고 있었죠. 아, 그지. 네.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? 아, 그래서 또 광복절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탄압을 받다가 이제 독립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. 이제 근데 그런 날이 이제야 74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채 100년도 안 된 그런 짧은 역사 안에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싸우셨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걸 의미하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희생, 염원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들의 어떤 싸움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. 저희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멋있다. 멋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로 오늘 현충원에 온 소감 한 명씩 말해보자. 저는 아까 기원이 형이 말했듯이 좀 무겁고 무서운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자유롭고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찾아오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
학교 다닐 때 한번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단체로. 근데 그때는 너무 빨라서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어요. 근데 이렇게 한 곳 한 곳 좀 제대로 둘러보고 하니까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남달랐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저는 이제 한국 역사랑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이제 중국 친구들이랑 아니면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한 번쯤은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 현충원의 왔다 갔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들 이만 다음에 또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